21대 개원 협상이 완전 결렬이 됐습니다. 자세한 과정이나 내용은 김성원 수석 부대표가 비공개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은 법사위는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몇 가지 했습니다. 첫째, 사법과 법제기능으로 나누자. 둘째, 안 되면 1년씩 교대로 하자. 그것도 정 안 되면 전후반기로 하자. 모두 다 거절됐습니다.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2년 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자는 중재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국회 견제와 균형, 상생과 협치를 위해서는 우리 당이 법사위원회를 맡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와서 이런 상태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을 하는 저로서는 민주당이 그럴 경우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모두 거쳤습니다만 민주당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자고 했습니다만 저는 보류하고 오늘 최종 이 상태로는 합의 개원을 할 수 없다는 걸 통보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중재역을 자임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국회의장 권한 행사를 강조하면서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잡고 또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뽑겠다고 반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조금 후에 우리 다섯 의원들 몇 분이 아마 국회의장실에 항의하러 갈 계획입니다만 오늘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사실상 없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된 참으로 참담하고 무거운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비롯한 전 상임위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되 몇몇 상임위만 저희들에게 나누어주느냐 하고 실질적으로는 독주하면서 우리를 덜러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원장을 맡을 삼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어제도 모든 분들에게 의사를 묻고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참 제가 고맙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을 찾는 선당후사로 정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일락을 의사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국회는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든 독재를 하든 하고 저희들은 야당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해야겠다. 그렇게 국민들께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나아갈 방향을 그렇게밖에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원 협상 결렬에 관해서 이 정도 보고를 드리고 더 자세한 말씀은 비공개 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많은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대로 이 여야의 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의라고 하는 것이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화합을 도모해서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더 발휘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인데 다수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이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막 괴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의 큰 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주호영 원내대표를 전폭 지지하면서 앞으로 이 의정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오로지 국민만을 쳐다보고 야당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한다는데 최선을 다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남은 한 1년여의 기한 이후에 정권을 우리 스스로가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념에 불타신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동안 참 협상의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여당의 다수에 끌려당기는 그런 모습을 탈 필요고 야당으로서의 소위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원내대표를 중심으로서 여러분들이 참 결속을 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와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